제가 지금까지 찾고 열심히 찾았던 제가 원하던 가방을 바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요게 또 있네요. 요거는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가?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나 여러 짐들 그리고 장비들을 밖에 가지고 다닐 일들이 은근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비를 따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일반 가방을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장비를 막 넣는데 여기가 꽉 찼다 그러면 이렇게 에코백을 추가적으로 들고 다니고 뭐 이것도 부족해서 제가 막 리뷰할 그런 테크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쇼핑백까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양손에다가 바리바리 막 싸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과 힘든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방들을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면 그 로우프로 그 제품의 가방들을 대부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더 실용성 있고 그래도 좀 들고 다니면서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가방들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엘레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방인데 이거는 뭐 리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제품, 이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외에서 리뷰한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아, 이 제품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금액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로우프로에서 조금 쓸만한 거, 좀 금액대 있는 제품들 하게 되면 20만원, 30만원 막 그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15만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현대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에 M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M포인트로 인해서 롯데닷컴에 그 포인트를 100%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거는 한 2-3만원쯤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활용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직접 언박싱 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포켓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박싱 영상 보기 전에 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구입한 가방은 바로 이 가방입니다. 여기 회사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레컴이라는 회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엘레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델은 DGB-P01BK. 네, BK라 그래서 블랙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언박싱 하기 전에 여기 뒤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네,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봉했을 때 제품이 불량일 경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네, 한 이 정도? 옆에서 보면 이 정도. 그러면 빨리 비닐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으면 여기 택들이 앞에랑 뒤쪽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이게 구입하려고 하는 상품 소개서에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사진을 좀 이상하게 찍었는지 여기 재질이 진짜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리뷰들을 좀 찾아봐 가지고 그런지 이 재질을 실제로 어떤 재질인지 미리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질이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사이트에 있는 재질은 여기가 진짜 약간 비닐처럼 생겨가지고 구입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한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재질은 네, 요렇게 봤을 때 요 재질이 실제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옆면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수까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차피 이 제품을 쓸 거기 때문에 이 택들을 제거를 먼저 하고 올게요. 먼저 뒤쪽 택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앞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앞에는 그냥 이렇게 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방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너무 투박하지 않으면서 좀 세련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구입한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밖에 다닐 때는 고릴라 포드를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포드를 달 수 있도록 옆면에 이런 거 거치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을 원했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딱이로 따로 분리가 되는 좀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윗면에서 꺼낼 수 있는지 좀 그 여부도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렇게 위에다가 따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들고 다니게 되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어깨에 매는 부분, 이쪽이 이 부분이 두꺼운지 어느 정도 스펀지가 좀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쪽 위쪽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제가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봤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로우프로 제품도 있었지만 근데 로우프로는 디자인이 약간 투박해서 패스를 시켰었고 그 다음으로 봤던 게 디자인 괜찮은 인케이스 제품이 있잖아요. 인케이스 제품은 제품은 진짜 잘 만드는데 이쪽 상단 부분이 대부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다니면 오래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겉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 위쪽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 하단부를 보시면 가방을 세워둘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세워둘 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 밑에가 좀 그나마 덜 더러워지도록 그리고 잘 지탱해주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다가 여러가지 추가 뭐 삼각대나 달 수 있도록 이런 고리들이 있고 고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진짜 사방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좀 허리에 파지를 잘할 수 있도록 어깨에 메고 나서 이렇게 조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가 좀 어느 정도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메고 앞에를 조여주면 되는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몸과 밀착된 상태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쪽 저쪽 넣을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위쪽에서 앞면은 기본적인 뭐 액세서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켓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 이렇게 또 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 카메라 장비들을 빨리 쓰는 것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어깨 쪽 이제 뒤쪽에 보면 여기 자체가 또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보시면 엄청 깊거든요. 이만큼 들어가니까 노트북을 넣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패드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또 포켓이 또 있어요. 이쪽 포켓을 여시면 여기에다가 장비들을 다 구성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칸막이까지 막 다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이 칸막이를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와 지금 칸막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여기 보이죠? 와 이거는 실제 한번 써보면서 제 장비들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뭐 장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자크가 있는데 이쪽은 장비를 옆에서 급하게 또 빠른 속도로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앞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옆면을 또 볼게요. 반대쪽? 반대쪽을 또 보니까 와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깊진 않아요. 한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한 여권이나 좀 그런 것들을 신분증 같은 걸 넣을 수 있도록 좀 남들이 잘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용하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열 수 있고 이쪽에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만 보여드렸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뭐 메모리 카드나 자잘자잘한 줄들, 뭐 케이블들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또 포켓이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은근히 두꺼워요. 약간 스폰지가 좀 껴있는 느낌? 그 소리는 여기 안에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을 구성할 때 여기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린 부분이 다예요. 진짜 장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장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하게 제품들을, 장비들을 보관하고 할 수가 있다는 뭐 장점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꺼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보관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사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들어갔을 때 단순히 무게로 보자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무게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어깨에 매는 부분이 의외로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포켓이 이쪽에 앞에랑 뒤쪽이랑 다 있고, 여기 위쪽 부분에서 이 칸막이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랑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보관을 하면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장비를 많이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통째로 비어서 일반 가방처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또 여기 자크가 또 있어요. 네, 자크를 열면 이 안에는 여기도 어느 정도 방수가 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아마 자크 부분으로 물 같은 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네, 레인커버까지 있어요. 레인커버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비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왔다 그러면 레인커버를 바로 꺼내서 이런 식으로 덮게 되면 이 안에 장비들을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면 이 가방에 포함되어 있는 수납 공간들을 모조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려고 여러 가지 가방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마 알아봤던 가방들도 저랑 비슷하겠죠. 뭐 로우프로나 아니면 인케이스 아니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통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성 있고 진짜 실용적이고 진짜 괜찮은 가방 찾기 위해서 진짜 몇 주간 알아본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그래서 찾은 제품이 이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리뷰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한 1년 전에 JM님, 그 유튜버 JM님이 잠깐 리뷰를 하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렇게 깊게 리뷰를 안 해주셨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해외 유튜버들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국내에서 리뷰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영상 보고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입한 가방 언박싱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밑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